신장의 기운을 보아라. 신장이 중요하네.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의학에서 신장은요 단순한 키드니 콩팥이 아니고요. 우리 몸에서 비뇨생식기를 관장하면서 호르몬 내분비를 같이 관장하는 기관이에요. 자, 신장의 양기가 세하게 될 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아래쪽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해요. 아랫배가요? 네, 아래쪽 폭배라고 할 수는 없고요. 남자들의 네. 경우에는 낭습이 생기거나 생식기 쪽도 차가워지게 되고요. 여성의 네. 경우 또 허리도 시리고 아프다든가 다리 쪽도 시리고 아프다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뿌리를 잃은 신장의 양기가 밑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면 어떤 증상이 되냐면 위로는 허혈이 뜨게 돼요. 그래서 쉽게 붉어지고 붉었다 내렸다 하게 되고 또 안구는 건조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죠. 바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. 자, 이런 신기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. 여성 호르몬을 쭉쭉 분배해주는 지압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누구 한 분 나오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유영미 씨 나가요. 제가 모시 나갈게요. 예, 저 의자 좀 준비해 주시고. 자, 제가 지금 알려드릴 혈자리는요,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. 자, 삼음교혈이라는 혈자리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, 안쪽에 복숭아뼈 있죠. 제일 높은 간. 이쪽에서 본인의 손으로 내 손가락, 안쪽 복숭아뼈에 가장 높은데 본인의 손가락 4개, 2, 3, 4, 5, 5지를 해서 이게 삼촌이거든요. 네. 이만큼 올라오게 된 부위 여기. 아, 아파. 이만큼 올라오게 된 부위 여기. 아, 아파. 아파요, 아파요? 네. 왜 이렇게 아파요? 이 부위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름이 삼음교라고 했는데요. 이건 세 가지 음경락이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예요. 이 혈자리는요, 여성의 자궁 질환에 굉장히 관여를 하고요. 그다음에 생식기 쪽의 건강과 그리고 골다공증, 뼈의 건강에도 관여를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부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요, 그냥 가볍게 눌러주거나 따뜻한 온자극을 먼저 해준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셔도 좋죠. 그럼 이거 계속할수록 이게 덜 아파지는 거죠? 네, 덜 아파질 거예요. 자, 두 번째 혈자리는 반대쪽에 있어요. 여기는 골륜혈이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옆으로 좀 앉아주시죠. 네, 바깥쪽 복숭아뼈의 가장 높은 곳하고요. 우리 여기 아킬레스건 다 잡히죠. 네.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의 사이에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골륜혈이라고 하는데요. 자, 골륜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전설상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. 즉 우리 몸의 신기, 왕성한 양기를 의미하는 건데요. 이 밑에 있는 깊은 계곡이라는 뜻이죠. 여기가 들어간다. 네네네. 이건 호르몬 분비처에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위를 눌러주게 되면 전체적인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줄 뿐 아니라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픈 분들도 이 혈자리를 활용해 보시면 척추의 뭐 통증이나 병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